왜 이렇게 피곤하냐? 아우, 커피 한 잔 먹어야 되겠다. 나만의 자판기 카누 먹어야지. 자, 띡. 보자. 아, 뭐야? 종이컵. 이거 왜 이래 이거? 그러면 종이컵이 감히 내 돈을 먹어? 300원을? 잠깐만. 자, 잠깐만. 그랬네. 이거 끝났네. 누가 없어요? 나 좀 다녀보세요. 손이 껴버렸어요. 잠깐만, 이게. 현정아, 벌써 현정이 집에 다 왔네. 네. 어서 들어가. 아니, 선배, 오늘 데려다 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 나 간다. 저기 선배, 집에 가서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아니, 아니야. 집에 부모님도 계실 텐데. 어여 들어가. 혼자 살아요. 혼자? 아, 커피 좋지. 저기요. 커피 좋아해. 저기요, 저기요. 예, 예. 나도 지금 혼자 꼈어요, 지금. 아, 예, 예. 빨리 도와주세요. 아, 예, 도와드릴게요. 손이 껴버렸어. 아유,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네. 네가 뒤에서 나 좀 당겨줘. 아, 뒤에서... 아유, 아저씨. 아유, 자, 갑니다. 자. 네, 조심, 자, 조심, 조심. 자, 이렇게, 하나. 아, 현정아, 그렇게 말고 네. 좀 더 세게 안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요? 아니, 그렇게 말고 이렇게. 선배. 현정아. 선배는 나쁜 사람 아니죠. 그럼. 뭐하냐? 나 안 도와줄 거야 나. 아이고 얘. 나 도와줘야지. 아니 도와드릴게요. 아 잠깐만요. 이거. 아 여기에 이 자판기 아저씨 번호가 있으니까. 어 있네 있네. 다행이다. 어 내가 전화를 걸게. 예 선배. 빨리 빨리. 아저씨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 예 제가 그래요. 예 아저씨. 아 이거 지금. 예 여기 일산인데요. 아 예. 장항 아저씨 쪽에서 나오셔가지고 좌회전하시면서 유턴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뭘 잘못 걸어! 끊지 마, 끊지 마! 어, 나, 나 좋은 사람은 아니어도 너만 사랑하는 사람은 될 수 있어. 선배. 현정아. 저기요, 나 안 도와줄 거야, 나. 우리 떠나자. 어디 떠나? 나 도와줘야지. 어디든 우리 둘만 있는 곳으로. 네, 제가 따라갈게요. 엄마, 저, 나 도와주고 가야지. 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무심한 거야? 누구 다 좀 도와주세요. 나 너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카메라 출동입니다. 왜 출동을? 하루에 수백 명이 뭐. 이용한다는 이 자판기 커피. 위생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제가 현장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나 팔 좀 빼줘. 자, 보시다시피 뭐야? 여기 각종 묵은때와 또 이 얼룩들을 비롯해 네. 이처럼 이 더러운 손까지 끼어있는 자판기. 뭔 얘기하는 거예요? 안 더러워요! 한눈에 봐도 위생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손을 빼주... 자, 그럼 다음으로 자판기의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어. 자, 문을 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다, 자. 좋다. 좋아. 자, 보시다시피 이 안에 물통과 노즐을 낀 묵은때들을 비롯해 예.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더러운 손. 뭐가 더러워요, 잠깐만요. 이 세균 덩어리가 이렇게 활기차게 나 그 세균 아니야. 발버둥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아니라고 세균 아니라고 진짜 왜 그래요, 진짜. 시 당국의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기요, 내가 지금 조치가 아이고. 자, 그럼 저는 다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디가요, 어디가? 아니, 나 빼주고 가야지. 저기요, 나한테 조치를 빨리 취해줘. 나한테. 왜 이렇게 사람들 무심한 거야, 진짜. 누가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진짜. 오!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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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사람들 무심한 거야 진짜. 도대체 누가 없어요? 나 좀 도와줘요. 나 좀 죽을 것 같아. 나 좀 도와줘. 얘들아 얘들아 아 좀 도와줘. 손이 꼈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니가 아저씨가 우리는 매산 초도
초등학교 3학년 2반 푸른마음 소년단입니다. 니다. 네, 아저씨가 저의 이름은 황지성. 이명은 김기다. 니다. 그래 그래. 명훈이랑 재성이구나. 어, 재성이가 그러면 여기 손 넣어갖고 아저씨 손 좀 이렇게 밀어봐. 안쪽에서 알았지? 최선을 다해서 그래, 그래. 자, 손을 안쪽으로 양껏 그래. 밀어놓고 위에 봐. 저 안쪽으로 세차게 당기면 어때? 틀려 먹었습니다. 뭘 틀려 먹어? 가만있어. 명훈아 네가 좀 도와줘. 최선을 다하겠음. 그거 내려놓고 대장 설마 팔이 난 틀렸어. 먼저 가. 무슨 소리야, 잊었어? 오늘 학교 담벼락에 크레파스로 낙서하러 가기로 했잖아. 아니, 이젠 내 오른손은 더 이상 크레파스를 쥘 수가 없어. 정신 차려, 대장! 우리 중에 유일하게 미술학원에 다니고 있는 사람은 바로 대장뿐이야. 우리 중에 유일하게 24세 크레파스를 갖고 있는 것도 대장이고, 우리 중에 가장 실감나게 개똥을 그렸지 않은 사람도 바로 대장뿐이라고. 개똥만큼은 자신 있지. 모든 초딩들이 그냥 개똥을 그릴 때 난 거기에 파리를 더해봤으니까. 심지어는 동네 개들도 내 그림을 핥아댔지. 벌써 내 왼손까지 저려와. 대장, 내가 도와줄게. 많이 아플 거야. 얘들 뭐하는 애들이냐? 진짜 요즘 사람들 왜 이렇게 무심하냐? 무심해!